준비됐다고 해서 격전 자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까? 정말 안타깝게 여기를 들어오는 길목만 봤는데 이 정부에 외암민속마을이 있습니다. 외암민속마을 2.5km, 외암민속마을 자해전, 역천기가 없습니다. 그 불행을 시키겠습니다. 뻗어 나가야 됩니다. 선명의 길이 생기면 그 길을 통해서 브랜드화 시키겠습니다. 세계화 시키겠습니다. 네 번째, 제가 면사무소를 들렸습니다. 보니까 전부 다 체육대회 나가서 1등은 못하고 2등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아산시 체육대회 실험선수로 꼭 출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울이만 선명했습니다. 우리 아버지와 아버님 사랑합니다. 현재 시간 2시 10분 이곳은 투표소 현장입니다. 현재 시간 2시 10분 이곳은 투표소 현장입니다. 투표를 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모여 주셨습니다. 벌써 저 밑에까지 지금 줄이 이어져 있는데요. 네, 투표장 안에는 이렇게 기표소 두 군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유권자 여러분께서 신분 확인을 받으신 후에 소중한 한 표를 표하는 곳입니다. 투표 참관인으로는 이선구 위원장님, 네, 곽희근 치안센터장님께서 함께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린 이 용지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정한 투표 용지입니다. 용지에 단 한 명의 후보만 기표하셔야 됩니다. 중복 표기는 유효표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지금까지 투표소 현장에서 아나운서 유혜영이었습니다. 이게 주민등록증을 갖고 오셔서 영촌하고 저희 주민이거든요. 와 진짜 외양리도 못하는 거예요. 주민소 주민소 어디로 갈 것이냐?
2번이군요. 2번